근데 이쪽 강촌 지역에는 산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입구에 건봉산이 있고요. 건봉산? 네, 건봉산이 있고 칼봉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 폭포 뒤에 봉화산이 있고 그 너머에 돌봉산이라고 또. 아, 저기 너무 좋네요. 와. 여기 폭포의 특징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면서 계속 부딪혀서 이렇게 부서져요.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바로 문배마을이에요. 아, 문배마을이구나. 여기서 딱 보면 네. 가운데 분지 형태로 되어 있고 네. 마을의 모습이 배 네. 형국을 닮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폭포 뒤에 있는 마을 문배 네, 네, 네. 문폭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문배라고 하는 배의 일종인 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서 문배마을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아니 저도 여기 딱 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아니 산을 넘었는데 바로 그냥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산 속에 쏙 들어와 있어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여기 마을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럴 만도 하겠어요, 여기. 네. 네. 그러니까 아무, 그리고 또 마을이 있어도 저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 그때는. 너무 또... 그냥 가시지요. 뭐요. 아, 여기에. 이씨네, 한씨네, 큰집, 장씨네, 신가네, 김가네, 엄마네. 엄마네하고 큰집하고 촌집은 네. 성이 중복. 성이 중복이야. 내가 볼 때는 박씨, 박가네 그냥 박가네로 써도 될 뻔했는데. 어쨌든 문배마을의 안내도. 여기 또 이 연못 네. 주위로 이렇게 둘레길을 딱 해놨는데 가로수가 싹 되어 있어서. 그늘도 많이 있고 벤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좋아요 되게. 네, 여기 걷기가 좋네요. 네, 네. 여기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장소 비슷한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이런데 와가지고 집 하나 얻어가지고 한 달 정도 딱 있다 가면 좀 몸이 막 치유가 돼서 따뜻하고 네. 동굴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들어오시면 시원하고 겨울에 들어오시면 따뜻하고. 아 여기 옥상과 음료도 파네요? 아 이거는 뭐냐면 옥을 채굴 하기 위해서 갱도를 파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옥맥 안쪽으로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해가지고 옥 안반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흑정수라고 해서 물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물이네요. 물인데 옥 안반을 통과한 거니까 좋지 않겠어요? 드셔보셨나요? 아 그럼요. 안에 들어가서 드실 거예요. 아 같이. 정말요? 중요한 게 있어. 이 왜 옥이 왜 좋냐면 네. 옥은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몸도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세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옥 원석에다 손을 얹어서 기를 주세요. 거듭말고 갱도래요. 이렇게 해서 옥맥을 찾아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네?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다가 옥이 나올 때 있나지. 옥정수 쉬는 데가 여기 있나 봐요. 오! 오! 아, 네네.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아니 일반적인 물하고 달라. 야 이게 이렇게 되네. 가는데 목이 저쪽에 있는 거야. 저쪽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네. 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땅속 지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에서부터 레일이 깔려서 밑에서부터. 아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 지금도 계속 그 운영 중인 거죠.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못.